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그러한 부동산의 시장 속에서 살고 싶은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영미 국토부 장관과 경제기획원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와의 그러한 서로의 조율이 맞지 않는 그 내용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더니만 역풍을 맞은 김현미 장관,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있길래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임의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10월 시행한다고 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10월에 바로 작동은 안 하겠다고 이런 의견이 서로 부딪혔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예정대로 올해 10월 시행한다. 또 반대 의견은 10월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 장관과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죠. 의견이 서로 맞지를 않았습니다. 자,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초강도 대책으로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벌써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월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내에 다른 경제 부처에서는 다소 분위기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건설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정책 발표를 했지만은 시행시가 다가오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정책이 시행 직전에 오락가락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은 거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 개정안을 발표했지만은 개정안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 변경 시 골자라고 해서 올해 10월 초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때 이제 김현미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되고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난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시장은 김 장관의 바람과는 달리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재건축 조합들만 혼란에 빠진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국토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정부의 발언은 바로 홍남기, 바로 이분이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뤄진단 라이브 TV에서 KBS죠. 10월 초에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이 바로 발표된다고 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동 시기는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 경제기획원에서 주최하는 기획재정부죠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국가 거시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도 과도하게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한 상황이지만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달이 바로 10월 달인데 상한제가 당연히 시행될 것으로 알고 분양 시기를 조절한 수도권 곳곳에 정비 사업자들은 또다시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데 이 법안은 통과시켜 놓고 총선 직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행해서 무주택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애초 계획했던 10월 시행은 어려워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정책을 불완전한 상태로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양가 상한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우리 홍남기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그러한 서로의 언밸런스 되는 입장에서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10월에 실시되기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정부의 국토부의 입장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동영상을 시청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